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돌곰TV. 안녕하세요, 돌곰돌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룹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브레이브걸스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으로 2011년 회사의 이름을 내걸고 데뷔한 만큼 야심차게 연예에게 데뷔를 알렸는데요. 활동 중에 많은 멤버 교체가 있었고 현재는 모두 2016년 데뷔한 그룹의 2기 멤버인 민영, 유정, 은지, 유나 총 4인조 체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뷔 후 군통령으로 등극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연예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멤버들은 지난달 2월 13일까지만 해도 정리하고 새 삶을 준비하려던 찰나 4년 전 발매했던 롤린이 기적과도 같은 역주행을 하면서 음원 차트 1위까지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자, 브레이브걸스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가 데뷔 첫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멤버들이 못다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14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데뷔 첫 1위를 차지했는데요. 1위에 호명된 후 눈물을 펑펑 흘린 브레이브걸스는 사실 저희가 해체 위기에 놓였었다. 다시는 무대에 서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1위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방송 후 멤버들은 개인 SNS를 통해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영은 3월 14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SBS 인기가요에서 오늘 생애 첫 1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 또 울었어. 안 울려고 했는데 으어 라고 적었습니다. 유정은 같이 힘내고 같이 축하하고 같이 축하받아요. PRS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팬덤 PRS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유나는 2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에겐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 모든 순간들이 자꾸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 울다가 음악방송 1위 하면 대성통곡할 것 같다 그랬는데 정말 그래버렸어요.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라며 감개무량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은지 역시 진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수로 1위 하는 날이 무대에서 트로피를 받는 날이 올 거라고 정말 생각 못했는데 진짜 꿈꿔왔던 건데 사실 오늘 후보에 든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1위 진짜 감사합니다. 롤린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진은 작년 운전만 해 뮤비에서 우리의 꿈이 담긴 짤이었는데 현실이 되었어요 라며 행복해했습니다. 롤린 역주행을 시작으로 꿈꿔왔던 음악방송 1위라는 꿈을 이룬 브레이브걸스에게 많은 응원과 축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브레이브걸스 음원차트 1위 정말 축하하며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롤린으로 차트 역주행의 주인공이 된 브레이브걸스가 걸그룹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도 초스피드로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1년 3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브레이브걸스가 블랙핑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브레이브걸스는 이번 분석에서 걸그룹 브랜드 평판 상위 30위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브랜드 평판 차트인과 동시에 곧장 2위에 오른 것인데요. 분석 결과 브레이브걸스와 1위인 블랙핑크의 브랜드 평판 지수는 얼마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왔던 만큼 브레이브걸스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한 꽃길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돌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